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6만 4천 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켜왔던 플랜B조차도 지금 상황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플랜B는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10만 달러 이하에서 팔지 않았으면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쫄아서 매도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다소 아쉽다라는 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석가들을 통틀어 탑클래스로 분류되는 인물조차도 지금의 상황에 아쉬움이 느껴질 정도라는 데에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이후의 하락 횡보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비트코인 상승장을 견인할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비트코인 수익의 절반은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또 나머지 절반은 시장의 활황에서 나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기대 포인트를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이슈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2030 표심과 관련해 아주 예민하고 밀접한 이슈이다 보니까 기존의 스탠스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헛소리 NFT 발행과 비교하면서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세에만 혈안돼서 유권자 목소리 따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요즘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가상자산 이슈는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1년 전에 시바이누 코인이나 솔라나에 $1,000를 투자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시바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장난삼아 $1만 투자해놨어도, 그리고 홀딩 해놨으면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합니다. 각종 코인들의 1년 전 $1,000를 투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가 된 트위터 하나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또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4천 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정체기, 박스권에 들어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했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매수 볼륨이 약화되면서 황소 세력이 7만 달러까지 치고 나가지 못한 상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7만 달러라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수준을 테스트하기 전에 매우 불안한 가격 흐름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긴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비트코인 종가를 최소 9만 8천 달러, 12월에는 13만 5천 달러를 제시한 플랜B가 바라보기에도 지금의 시장 상황은 아쉬움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플랜B는 죄수의 딜레마, 이걸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왜 지금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플랜B의 멘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서로 협력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랜B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한 것은 서로 매수한 코인을 홀딩하면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 혹시 더 빠질까봐 팔아치우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제대로 시세를 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B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10만 달러 이하에 팔지 않았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10만 달러에 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쫄아서 파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치킨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건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에서 먼저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쫄보 상황입니다.
플랜B조차도 지금의 상황에 이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 일단 6만 9천 달러 신고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기적으로 추가 후퇴가 이뤄질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 크립토 브리핑은 인투더블록의 가격 대비 자금 유출인 모델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6만 1,350달러에서 6만 3,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거래 내역을 보면 131만 개 주소가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65만 개 비트코인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투더블록은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 유지를 위한 노력 때문에 매도 압력 흡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도 6만 달러 아래로는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라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상방향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공포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비트코인 수익의 절반이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나머지 절반은 시장의 활황과 모멘텀 트레이딩에서 나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리초글루의 경우에도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금과 경쟁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14만 6천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른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JP모건이 상당히 자주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디파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디파이 성장세는 대부분 이더리움 가치 상승이 견인했다. 따라서 달러화 가치로 볼 때 성장세가 도드라들지만 실제 볼륨 측면의 성장은 생각만큼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암호화폐의 달러 가치는 지난해 2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1000% 상승했지만 실제 락업된 이더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3,500만에서 4,000만 이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건 이더 달러화 가치의 상승만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볼륨 측면에서 디파이는 1년 동안 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디파이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에게 채택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해킹과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취약성, 리스크 수익 트레이드오프 평가의 어려움, 규제 리스크 이런 것 등은 디파이가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장애물들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디파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간이 지나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클 세일러가 갑자기 디파이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캐롤라인 크랜쇼 SEC 위원이 발표한 디파이의 리스크, 규제 준수, 기회 등에 대한 내용은 매우 유익하다. 현재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한 디파이 플랫폼은 없지만 규제는 곧 생길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마치 디파이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 나아가서 이더리움을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뻔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는 유일한 투자 등급의 암호화 자산은 비트코인 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쩌면 이더리움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해석될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차단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디파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마이클 셀러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갑론을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을 띄운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이 같은 제목의 행사에 참석해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이걸 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떠난 청년들, 2030들 표심 노리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로 선거 몇 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NFT를 발행하면 재미라도 있고 시장 가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드디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설명에 나섰다.
말이 안 되는 백서 한 장 들고 사기쳐서 돈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제사 비판하면서 논쟁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급법 논의 과정, 과세 이슈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때에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과세에만 집중하더니 정작 큰 선거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사 표심 잡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역시 한국 정치인들이 개콘 개그맨들보다 재밌다 뭐 이런 말이 실감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되든 제발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정상적인 정책을 구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 글로벌 게임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NFT와 기존의 게임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른바 플레이 투 언,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X인피니티가 어마무시한 히트를 치면서 게임 산업계 플레이어들 역시 속속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눈에 띄는 존재는 단연 NC소프트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시대 이전에 이미 P2E 방식이 구현됐던 곳이 바로 NC소프트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은 NC소프트 게임에 NFT가 도입되면 캐릭터 판매 사기 리스크를 줄여서 유저들의 현질 빈도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P2E의 태생은 리니지라고 판단한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자산의 가치를 유저들에게 현실로 체감하게 해준 최초의 게임은 리니지만 한 것이 없다. NC소프트는 NFT 도입으로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 같은 게임 자산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거래 트래픽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FT가 도입되면 유저들 입장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때 소유권이 보장된다. 캐릭터 판매 뒤 회수해가는 사기 리스크를 없애주기 때문에 현질 빈도와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의 주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기존의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의 영역이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중첩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위터 이미 보신 분들은 아차 싶은 그런 생각들, 후회되는 나의 과거, 내 손은 그때 왜 매도를 눌렀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바로 1년 전에 $1,000를 투자했다라면 이런 제목의 트위터인데 물론 그리고 나서 홀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바이누에 1년 전에 $1,000를 투자했다면 현재 8,9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됐을 것으로 나타났고 그때 $1만 넣어뒀어도 이게 8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1,000를 넣어두고 놔뒀더라면 그냥 홀딩했으면 그게 지금은 $92,000가 됐을 겁니다. 이런 민코인들 말고도 솔라나의 경우에는 1년 전에 $1,000가 지금은 $130,000가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4배, 뭐 리플 5배 정도, 이더리움은 10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래서 장기 투자가 정답인가 싶다가도 큰 변동성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이 손가락의 모습을 보면 왜 내 머릿속 투자 철학과 손가락의 행동은 꼭 반대로 움직이는가 뭐 이런 고민을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분명하지만 걱정도 산재하는 다소 어수선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지나치게 분봉 차트에 얽매이기보다 좀 더 넓게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또 시장의 이슈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